어머니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이자 동지인 방문자와 함께 너희들이 신이라 부르는 천왕 다이시와 그의 아들 히로이트까지 모조리 한꺼번에 암살을 했다. 너희들이 조선에 들어와 강제로 합방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너희들 스스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역사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마.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너희들의 천왕 다이쇼가 우리 조선인 6천명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천왕을 말살하지 못한 것이 나의 죄다! 만세! 개새끼로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가장 추악하고 어리석은 인류에 의해 더럽혀진 모든 세계를 깨끗이 씻을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죽어갈 것이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수고했네 재판장. 당장 나를 사형에 처하라. 재판장, 내 육체와 자네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겠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 하겠는가. 작은 날